금융권도 비대면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고령층은 여전히 대면을 선호하고 있어요. 일평균 200명,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. 이분들을 위해서 추가로 찾아낼 수 있는 부가가치가 뭔지 고민해봅시다. 예, 알겠습니다. 왜? 왜? 말도 없이 외박을 하셔놓고 왜? 형님이 어제 전화 드렸잖아. 할 말이 뭔데? 그건 아주버님이 건 거고. 당신 정말 사람 걸 우습게 만들 거야, 자꾸? 동네 갔다가 형님 만나서 한잔했고 어머님 집에 잔 것뿐이야. 그게 뭐? 어머님이 대체 날 뭘로 생각하시겠냐고. 당신 귀한 아들, 하늘 같은 아들. 소파에서 재운 걸로도 부족해서 바가지를 박박 긁어대서 집까지 나가게 만들었다. 오죽 속이 상했으면 고주망태가 돼서 엄마까지 찾아왔을까? 박사머리가 겨우 그것밖에 안 돌아가? 어? 직장이야. 당연히 일하는 중이지. 당신도 본업에 집중해. 본업? 내 본업이 뭔데? 쇼핑을 하든 치장을 하든 뭐라도 하라고 제발. 그때가 속은 편했어. 여보세요? 김 박사! 혜미 오빠! 아우 진짜! 그래! 간다 백화점! 바가지 대신 당신 카드를 빡빡 긁어줄게 내가!